안녕하세요, 여러분. 컴퓨터 활용 윈도우 10 수업을 하게 된 윤희원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인터넷 고급에 대해서 저희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고급은 무엇이냐면, 지난 시간에는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 뿐만 아니라 크롬, 엣지 브라우저들의 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저희 수업을 진행했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세 가지 브라우저들의 기능을 더 자세하게, 더좀 깊숙하게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엣지 브라우저를 먼저 해볼 거고요. 자, 그 다음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 다음 마지막으로 크롬 브라우저에 대해서 저희 수업을 이번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엣지 브라우저에서 탭 사용하기를 시작할 텐데요. 엣지 브라우저 보시면 제 화면에는 작업 표시줄에 자, 크롬, 인터넷 익스플로러, 엣지가 이렇게 세 개까지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바탕화면에도 있긴 하지만 제 바탕화면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랑 크롬만 있네요. 자, 먼저 엣지를 실행할게요. 아이콘 모양이 약간 다르죠? 자, 엣지를 클릭해서 실행하겠습니다. 자, 제 거는 처음 시작할 때두 개의 홈페이지가 열리게끔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다음이 있지만, 자, 위에 상단에 보시면 창이 하나의 창인데 두 개의 홈페이지가 열렸어요. 자, 이렇게 같이 탭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의 창이 더 있다. 요 안에 창이 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결국은 보시면 하나의 창에 두 가지 페이지가 열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노트와 같아요. 그래서 노트에서 페이지가 이렇게 여러 가지 책과 같이 페이지가 여러 개 있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하나의 창, 또 다른 창이 열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창 안에 네이버와 다음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이 상태에서 탭을 추가하기를 해볼 거예요. 탭 추가하기 버튼은 자, 딱 보면 아시겠죠? 여기 더하기 표시 새탭 버튼인데 이새 탭을 클릭할 때마다 탭이 추가가 되집니다. 자, 새 탭을 클릭할 때마다 탭이 지금 현재 총 4개의 탭이 있어요. 자, 이 탭에서 또 클릭하시면 그 사이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탭에 클릭하시면 이렇게 사이트로 이동하게 되고요. 네 가지 탭이 나와 있지만 이 탭들의 다를 각각 내용을 솔직히 말해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탭에는 어떤 페이지가 열려 있는지 안 보이시죠? 제 마우스가 올라가니까 그 탭에 관련돼서 미리 보기가 되죠. 그쵸? 마우스 올라갈 때마다 보이시죠? 자, 그 다음 끝에 보시면 더하기 옆에 미리 보기. 탭 미리 보기 버튼이에요. 미리 보기 클릭하시면 나와 있는 지금 현재 열려 있는 모든 탭에 페이지가 보여요. 미리 보기가 되집니다. 각 미리 보기 화면을 클릭할 때마다 이동이 그 사이트로 이동이 되지고요. 자, 미리 보기 닫기를 원하실 때는 끝에 미리 보기 닫기 버튼, 미리 보기 숨기기를 클릭하시면 다시 미리 보기가 사라지고, 클릭하면 미리 보기가 되지고, 클릭하면 사라지고. 자, 각 탭에 있지만 이탭 닫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보시면 각 탭에 X 표시가 보이죠? X 닫추. 자, X와 여기 끝에 있는 X와 틀립니다. 개념이. 자, 맨 끝에 있는 X는 말 그대로 이 창을 전부 인터넷 브라우저인 엣지 창을 모두 닫겠다. 엣지를 종료하겠다 할때요 끝에 닫기 버튼. 자, 각각의 탭의 닫기 버튼은 뭐냐면 이 탭을 닫겠다 해서 탭 닫기를 해볼게요. X 눌러서 닫으시고 또 X 눌러 닫으시고 X 눌러 닫으시면 하나의 탭만 남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엣지에서 다른 브라우저의 즐겨찾기 가져오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엣지 브라우저 창에 오른쪽 끝에 보시면 설정 버튼이 보이세요. 점점점점 세 개의 버튼. 자, 설정 버튼 클릭하시고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설정 버튼이 또 보이실 거예요. 설정 클릭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즐겨찾기 및 기타 정보 전송이 보이세요. 그쵸? 자, 여기 가져오기 또는 내보내기 버튼이 보입니다. 그래서 클릭하겠습니다.
자, 다른 브라우저에서 즐겨찾기 검색 기록 및 기타 데이터를 가져옵니다에 보면 체크되어 있는 게 지금 제 컴퓨터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랑 크롬 브라우저 이두 가지가 또 있죠. 그 중에 선택하시면 되세요. 내가 크롬에서 가져올 건지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가져올 건지. 저희는 이번 시간에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가져오는 걸 해보겠습니다. 하는 방법은 똑같으세요. 자, 인터넷 가져올 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클릭하시고 클릭이 이미 되어져 있지만 안 되신 분들은 클릭 한번 해주시고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가져오는 중에서 자 즐겨찾기가 가져왔어요. 자 도금 모음 중에 보시면 이 허브 표시 즐겨찾기 허브 단추입니다. 자 도금 모음에서 허브 단추가 있어요. 자이 단추가 즐겨찾기예요. 별은 항상 즐겨찾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를 클릭해서 보면, 자, 즐겨찾기에 보이시면,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가져옴 있어요. 그래서 클릭해서 보시면, 여기 제가 이렇게 즐겨찾기를 해둔 것들이 들어와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포털 클릭해서 다음 클릭해보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죠. 다시 즐겨찾기 클릭하시고, 이번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KBS를 가져왔어요. KBS 클릭하시면, KBS로 넘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즐겨찾기 표시하시려면 별을 차례대로 선택한 다음 즐겨찾기 모음 폴더를 끌어놓거나 다른 브라우저에서 가져옵니다라고 해서 바로 즐겨찾기 가져오기를 할수 있게끔 메뉴가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가져오기 하셔도 됩니다. 자, 저는 먼저 기사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정글의 법칙에 관련된 기사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야 될건 뭐냐면, 이번에 저희가 하고 싶은 건 읽기용 보기 사용하기예요. 읽기용 보기는 뭐냐면, 신문이나 이런 포털 사이트 보면, 기사들 보면 이렇게 광고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쵸? 때론 광고가 좀 귀찮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기사만 읽고 싶을 때, 읽기용 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읽기용 보기는 어디냐면 위에 상단에 보시면 읽기용 보기 버튼이 있어요. 읽기용 보기 버튼 클릭하시면 자, 어떻게 돼요? 기사만 보여요. 광고가 있어요, 없어요? 자, 광고가 싹 사라집니다.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다면 읽기용 보기 버튼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되세요. 그럼 원래대로. 자, 나는 광고가 너무 싫다 하시면 다시 읽기용 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 읽기용 보기 버튼 클릭하시면 다시 읽기용으로, 자, 기사만 읽을 수 있어요. 자, 이 기능 굉장히 유용하실 것 같으세요. 자, 어느 신문 기사나 어느 곳이나 가시면 광고가 너무 많다 하시면 읽기용 보기 버튼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엣지 기능 중에 웹사이트에 메모하고 저장하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웹사이트에 메모하기. 메모하기는 어디에 있냐면 위에 상단에 보시면 버튼이 이렇게 연필 모양이 있어요. 자, 이 버튼 이름이 여기 위에 나오죠. 메모 추가 버튼이에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시면 상단에 보라색으로 그 메모에 관련된 버튼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볼펜이에요. 볼펜은 그냥 볼펜을 선을 그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쭉 그으면 그어지죠? 자, 두 번째는 형광펜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자, 이렇게 형광펜을 우리가 색칠하듯이. 우리가 책에 예전에 노트 필기할 때 이렇게 형광펜으로 색칠하는 것처럼 형광펜이고. 자, 세 번째는 지우개예요. 그래서 칠했던 부분을 다시 클릭하시면 그 부분이 지워져요. 자, 얘는 지우개. 자, 밑에 꺽쇠 보이시죠? 메뉴가 더 있다는 거예요. 클릭해서 보시면 모든 잉크 지우개 하면 현재 칠해졌던 부분으로 싹 지워지는 거예요. 자, 다시 형광펜 한번 다시 클릭해서 보면 형광펜의 크기며 색깔이며 다시 한번 색깔이며 조절할 수 있어요. 볼펜도 마찬가지예요. 볼펜을 클릭하고 한번더 클릭하면 볼펜 색깔을 지정할 수 있고 다시 한번 보시면 발을 이용해서 볼펜의 굵기도 이렇게 지정할 수 있어요. 다시 지우기. 자, 그 다음 그 옆에 메모 추가하기. 자, 얘를 클릭해서 보시면
웹화면에 메모를 추가할 수 있어요. 자, 클릭해서 뭐 네이버 홈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추가할 수 있고 지금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 자, 클릭하면 사라지죠. 이 부분에 메모가 있다는 의미예요.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메모가 보여요. 난 메모를 또 추가해야 돼. 그럼 또 클릭하시면 2번이죠. 그래서 2번 메모라고 하겠습니다. 자, 다시 클릭하면 메모 숨기기. 자, 나는 1번이 필요 없어요. 클릭해서 휴지통 삭제. 삭제가 되니까 2번이 어떻게 돼요? 1번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클릭해서 다시 한번 휴지통 누르시면 삭제. 자, 이거는 가위죠. 말 그대로 잘라내기예요. 그래서 영역을 내가 드래그하면 이 부분만 이렇게 복사가 되셨어요. 자, 이걸 복사한 거를 어디에다 옮기고 싶어요. 그럴 때는 제가 여기에서 그림판을 찾아볼게요. 제가 그림판을 찾아볼게요. 자, 그림판에서 여기에 자, 컨트롤 V 눌러도 됩니다. 컨트롤 V가 단축키 또는 붙여넣기를 클릭하면 방금 오렸던 부분이 그림판에 복사해서 붙여넣기 되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쵸? 자, 그 다음 디스켓 모양. 자, 다시 한번 여기에서 뉴스다. 제가 뉴스 글씨를 썼어요. 볼펜으로. 디스켓 모양. 웹 메모 저장이에요. 예전에 이런 디스켓을 많이 사용했었어요. 저 어릴 적만 해도. 요즘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요즘에 USB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죠. 자, SD 카드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 카드들이 디스켓 대신 저장 매체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버튼이 이제는 공용적으로 이 모양이면 저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 클릭해서 보시면 자, 이 부분을 저장을 하겠대요. 그래서 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메모가 추가된 페이지를 저장하겠다. 해서 저장 눌러주시면 원노트에 저장이 돼 있습니다. 자, 여기 저장 버튼 눌러서 즐겨찾기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저장 위치 즐겨찾기. 마지막 공유 버튼이에요. 공유 버튼은 이 페이지를 현재 화면을 메일이나 다른 앱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는 버튼입니다. 여기 보면 링크 복사나 앱들이 보이시죠? 자, 이렇게 공유를 할수 있게끔 해주는 버튼이 공유 버튼. 마지막 X 버튼 클릭하시면 메모 기능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자, 엣지 기능 중에 마지막입니다. 엣지 브라우저에 대해서 마지막 수업인데, 자, 방문했던 사이트 기록 관리하기예요. 이거는 우리가 여태껏 방문했던 곳들을 얘네가 기록, 우리가 방문했던 것들을 방문했던 사이트들을 기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허브 단추 클릭하시고, 자, 기록 보이시죠? 기록 클릭하시면 지금 1시간 내로 저희가 제가 뭐 방문했던 곳들이 이렇게 쭉 보이시죠? 자, 날짜별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날짜별로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 뭐, 지난주. 그러니까, 날짜별로 이렇게 정리가 다 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많이 들어가서 봤네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기록 지우기 클릭하시면, 자, 모든 걸 여기에서 체크를 하시면 되세요. 필요한 것들을. 각각의 기록들을 하나씩 지우고 싶다 하실 때는 여기 X를 누르시면 지워져요. 자, X 보이시죠? 자, 근데 나 이렇게 지우는 게 너무 귀찮다. 위에 기록 지우기 클릭하시고 앞에 필요한 부분 다운로드 기록도 지우고 싶다. 자동 채우기. 이거 뭐냐? 글씨를 입력하면 한글로 자동으로 그 단어를 이렇게 생성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암호는 내가 여기서 로그인했던 암호도 지운다. 그렇게 필요한 것들을 체크하시고 지우기 클릭하시면 싹 지워집니다. 자, 이번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대해서 저희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팝업창 기능을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 기능을 팝업창 열기를 막아놓는 게 기본인데
그 팝업창을 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들어와서 자, 팝업창을 그 기능 설정, 팝업창을 열기를 할 건지 안할 건지 그 설정하기 위해서 팝업창 있는 홈페이지로 가야 돼요. 제가 찾아보니까 삼성 카드 홈페이지가 팝업창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팝업창 있는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겠습니다. 자, 삼성카드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자, 여기 밑에 떴죠?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삼성카드 홈페이지를 팝업을 차단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한번 허용은 지금 한 번만 허용이고, 이 사이트의 옵션은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한 번만 사용하기 클릭하면 요 홈페이지를 한 번만, 임시로 사용하기, 한 번만 딱 팝업창이 뜨게끔 해주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 한 번만 사용하면 자, 어떻게 돼요? 파워창이 뜨게 되죠? 자, 닫기 버튼 눌러볼게요. 자, 다시 한번 읽어드려서 이번에는 이 사이트의 파워창 옵션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 사이트 옵션 클릭해서 항상 허용하면은 이 사이트를 열 적마다 계속 파워창을 뜨게 해주는 거고, 기타 설정 들어가면은 파워창 기능을 설정을 할수 있는 창이 떠요. 파워창 차단 설정이 들어가서 보시면, 자, 허용할 웹사이트 주소를 입력하면 그 사이트는 무조건 파워창을 열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입력을 해서 하셔도 되고요. 자, 제가 여기다가 자, 추가됐죠? 닫기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 사이트에서는 항상 허용이 될 거예요. 자, 팝업창이 떴죠? 자, 지금 현재 항상 이 삼성카드에서는 허용을 했어요. 그러면 삼성카드에서 허용한 거를 다시 해제하려면 도구 클릭 하시고, 사이트의 팝업을 항상 허용했기 때문에 그 팝업을 다시 항상 허용을 해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도구 클릭하시고, 팝업 차단 클릭하시면 현재 사이트 팝업 차단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얘 차단 클릭하시면 이 사이트의 팝업을 다음부터 또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팝업을 물어보게 되고, 자, 그다음 팝업 차단 기능을 아예 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구 클릭하시고, 여기에서 인터넷 옵션 들어가셔서 개인 정보 클릭하시면 팝업 차단 사용이 체크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체크가 돼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이 사이트의 팝업 차단을 사용을 하는 거고, 체크가 안 됐으면, 아, 그냥 항상 팝업은 띄우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클릭하면 팝업 차단이 되는 거고, 클릭 안 하면 팝업 차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팝업 차단을 하고 싶어, 불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면은 여기 앞에 체크를 하시고, 그렇지 않다 하시면 체크 해제하시고, 저는 항상 팝업 차단을 하기 위해서 체크를 하는 거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체크하시고 적용, 확인 클릭하시면 팝업 차단이 되셨어요. 자, 이번엔 검색 공급자를 네이버로 바꾸는 걸 해볼 거예요. 그래서 주소 표시줄의 검색 단추 오른쪽에 있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 자, 여기를 클릭해 봅니다. 클릭해서 보시면, 자, 밑에 돋보기 옆에 추가 버튼이 있으실 거예요. 추가 버튼 찾으시고 추가를 클릭하시면 새 탭이 열릴 거예요. 자, 인터넷 익스플로러 갤러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 기능에 여기 보시면 네이버가 보이실 거예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추가하신 사이트가 표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갤러리에서는 사이트를 추가할 수 있는 페이지가 열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는 네이버 빠른 검색 추가 버튼을 클릭할게요. 추가하면 물어보죠. 이 검색 공급자를 추가하시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래서 추가 클릭하시면 자, 위에 다시
검색 단추 있는 오른쪽에 있는 단추 눌러보시면 여기 어떻게 돼요? 네이버가 보이시죠? 자, 추가를 클릭하셨으면 위에 주소 표시 줄에 윈도우 10이라고 제가 입력해 볼게요. 입력하시고, 자, 검색 공급자에 네이버가 보이시죠? 네이버 클릭하시면, 자, 어떻게 돼요? 자, 주소 표시 줄에 입력했지만 네이버로 검색이 되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검색 공급자를 추가하시면 굳이 네이버에 접속하지 않으셔도 네이버에서 윈도우 10을 검색할 수 있는, 내가 주소 표시줄에 검색어를 입력해서 네이버에 검색할 수 있다는 걸 지금 해봤어요. 자, 다음에는 크롬에 대해서 저희 해볼게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닫기 클릭하셔서 종료를 하겠습니다. 자, 현재 탭이 두 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모든 탭 닫기 있어요. 아까 저희 엣지에서 탭에 관해서 설명 드렸죠? 자, 익스플로러도 좀 비슷합니다. 자, 먼저 X 눌러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옆에 보시면 이거 종이에 반짝거리는 요거, 이 버튼이 세 탭이에요. 탭 추가 버튼. 자, 그렇지만 얘는 미리 보기가 되지 않아요. 그냥 탭을 클릭해서 그 페이지를 여셔야 되세요. 자, 마찬가지로 위에 X 누르시면 탭 닫기. 자, 전체 X를 누르면, 자, 탭이 두개 열려 있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모든 탭을 닫을 건지, 아니면 현재 탭을 닫을 건지. 현재 탭은 지금 보여지는 페이지를 닫는 거. 모든 탭은 현재 이 창에 열려 있는 탭들을 모두 닫고 이 창까지 닫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모든 탭 닫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크롬을 접속하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크롬 브라우저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크롬을 먼저 실행하겠습니다. 자, 크롬에 이제 실행하기 전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크롬에서는 플래시를 2020년 12월까지 허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플래시가 있는 사이트는 플래시가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실제로, 잠시만요. 자, 렉스미디어에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플래시가 차단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플래시를 한번 클릭하시면 물어봐요. 다음 권한을 요청합니다. 플래시를 실행할 건지 아닐 건지. 그러면 허용을 클릭해 주시면 이제 플래시가 제대로 실행이 되십니다. 자, 이렇게 플래시가 안 나오는 곳에서는, 안 나오는 홈페이지에서는 클릭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요. 자, 보시면 위에 보면은 이 페이지의 팝업, 여기 보시면 여기 버튼들이 생겨요. 그러면 빨간색 이 S 표시가 되면 이미 차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클릭하시면 팝업도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허용하시려면 요 위에 클릭하시고 완료 눌러주시면, 완료 클릭하시면, 자, 다시 한번 새로 고침해서 보면 이렇게 팝업 창이 뜨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마크 추가하고 분마크 관리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은 X 눌러 닫을게요. 그래서 먼저 네이버 첫 화면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분마크 추가하고자 할때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 서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YES24, 제가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곳입니다. YES24가 있고, 그 다음 뭐 우리 많이 하는 거 있죠. 교보문고. 자, 클릭할 때마다 탭으로 열려요. 자, 이번에는 알라딘. 알라딘은 중고서점이에요. 그래서 알라딘 클릭해서 중고서점까지 이렇게 열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세 군데 인터넷 서점을 저희가 북마크로 추가해 볼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알라딘을 추가하려면 끝에 보시면, 주소 표시 끝에 보시면 별 모양이 있어요. 그러면 마우스 올려보니까 어떻게 돼요? 현재 페이지를 북마크에 추가한다고 메시지가 뜨죠. 그래서 클릭하시면 창이 떠요. 자, 북마크 바에 추가할 건지 아니면 어디에 추가할 건지 북마크를 위치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더보기 눌러서, 자, 북마크 바에 추가해도 되지만 새 폴더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래서 북마크 바에 인터넷 서점이라고 제가 해 보겠습니다. 자, 클릭하시고 더블 클릭하셔서 저장 누르시면 거기에 추가가 된 거예요. 자, 보시면 별이 채워져 있죠. 자, 알라딘과 교보문고 보시면 차이가 있어요. 그쵸? 자, 교보문고도 팝업창이 차단이 됐대요. 어떻게 합니까? 자, 팝업 차단 클릭하시고, 자, 허용, 완료 눌러주시면 팝업 차단이 허용이 되었어요.
자, 북마크 추가 눌러주시고, 인터넷 서점 방금 지정됐기 때문에 여기 인터넷 서점이 있는데, 만약에 없다, 안 보인다 하시면 클릭하셔서, 클릭 다시. 내가 지정하고자 위치를 클릭. 이번에 북마크 바에다가 해보겠습니다. 북마크 바. 그래서 완료 클릭해 주시면 되세요. 자, 마지막 예스24도 들어가서 볼게요. 북마크 추가 버튼 클릭. 이번에 인터넷 서점으로 클릭. 완료 클릭하시면 북마크에 추가가 됐습니다. 자, 추가된 걸 확인을 해보려면은, 자, 위에, 자, 주소 표시 맨 오른쪽 끝에 보시면 맞춤 설정 및 제어가 있어요. 자, 클릭하셔서 어디로 갈 거냐면, 이번엔, 그렇죠. 북마크죠? 북마크 클릭하시면 지금 이렇게 추가된 게 보이시죠? 자, 인터넷 서점 클릭해서 보시면 마우스를 올려놓거나 클릭하시면 두개 있다는 게 보이세요. 자, 이 부분을 관리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먼저 쉽게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할게요. 북마크 편집 삭제에 대해서 지금도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예스24를 지울 거예요. 추가된 거를. 자, 단추가 어떻게 지금 추가되어 있다고 색깔이 채워져 있죠? 파란색이. 다시 한번 클릭합니다. 그럼 수정이 나와요. 자, 북마크 수정이 나와요. 아까랑 잠깐 틀리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를 지우겠다. 그럼 삭제. 눌러주시면, 자, 여기에 색깔이 안 채워져 있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맞춤 및 설정, 북마크, 자, 인터넷 서점, S24가 어때요? 삭제가 된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북마크 관리자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클릭하시고, 북마크 클릭하시고, 북마크 관리자 클릭하시면, 자, 지금 북마크 관리자에 이렇게 떠 있어요. 자, 인터넷 교보문고도 삭제할 거예요. 그래서 눌러서 삭제는 삭제. 됐죠? 자, 인터넷 서점을 들어가겠습니다. 인터넷 서점 더블 클릭해서 알라딘이 있어요. 자, 클릭해서 삭제할 수도 있지만 URL 이 주소로 복사할 수도 있고, 창을 열 수도 있고, 자, 편집을 또할 수도 있습니다. 편집. 이거는 알라딘. 이름을 수정해 볼게요. 중고서점이라고 한번 이렇게 수정해서 저장하시면, 자, 이렇게 수정이 되었다는 거 확인하셨습니다. 크롬 브라우저에서 시작 그룹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맞춤 및 제어 설정 클릭하시고, 여기에서 어디로 갈것 같아요? 그렇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설정 클릭하셔서 보시면, 자, 이렇게 설정창이 뜨는데, 여기에 보이시면 시작 그룹이 있어요. 자, 밑에 한 중간 부분에 보이시죠? 자, 시작 그룹 클릭하시고, 특정 페이지 또는 페이지 모음 열기가 있어요. 자, 여기 새 페이지 추가해 볼게요. 그래서 사이트 이름을 입력하면 됩니다. 자, 제가 다음을 추가해 볼게요. 자, 다음.net 추가. 자, 다음 보이시죠? 자, 다시 한번 추가를 할 건데, 이번에는 이 창을 닫아보고 어디로 추가할 거냐면, 여기에서 구글, 우리 좀 특정 사이트 구글을 검색해서 들어간 상태에서 추가를 해볼게요. 자, 여기 구글 떴죠? 자, 다시 맞춤 및 설정, 시작 그룹. 자, 현재 페이지 사용. 눌러보시면 지금 어떻게 돼요? 바뀌어졌죠. 네이버 통합 검색 구글. 자, 근데 이거는 삭제. 구글 들어왔죠. 다시 새 페이지 추가해서 네이버를 다시 추가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현재 페이지 사용은 뭐냐면 현재 열려있는 페이지는 모두 여기에 들어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시작 그룹을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정을 다 끝내셨으면, 자, X 눌러 닫으시고, 창을 닫아보겠습니다. 다시 크롬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시작 그룹에 지정한 구글과 네이버가 동시에 열리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플래시 플레이어는 2020년 12월 이후로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사용 중지 눌러주시고, 일단은, 아니면 그냥 닫기 눌러주셔야 돼. 닫기 눌러주셔도 되세요. 그렇게 해서 플래시가 꼭 필요한 사이트는 아까와 같이 클릭하셔서 허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크롬도 마찬가지로 다른 즐겨찾기를, 다른 브라우저 즐겨찾기를 가져올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클릭, 맞춤미 설정, 북마크 클릭. 자, 북마크 및 설정 가져오기에서 똑같아요, 아까랑. 자, 엣지죠.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가져오기. 가져오기 누르면, 자, 가져오기 성공됐다고 체크가 나오죠? 자, 완료 눌러서 보시면, 자, 북마크에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그러면, 가져온 북마크. 그래서 방송국 포털 이렇게 보여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지금 IE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약자입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가져온 북마크. 이렇게 있다. 자, 가져오기 쉽죠? 자, 지금까지 우리 브라우저, 세 가지 브라우저에 대해서 활용하는 법을 수업을 해봤습니다. 자, 브라우저에 혹시 이거 여기저기 다녀보시고 여기저기 버튼 눌러보세요. 좀 지금 수강생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스러운 게 무엇을 눌렀을 때 잘못될까봐. 근데 겁내지 마시고 해보시는 게더 좋습니다. 그래야 더 빨리 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수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